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깡마른 몸이었기 때문에 음식 조절도 했고요. 그리고 우선은 마음을 편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. 예전에 비해서 마음을 편했기 때문에 까칠한 성격이 굉장히 유하게 변해서 음식이 다 이제 살러 가게 됐고요. 그리고 헬스를 꾸준히 했고요. 그리고 등산도 다녔고요.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스트레칭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비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몸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우선은 지금 스타보를 통해서 제가 처음 이제 이진이라는 이름을 여러분께 선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려요. 솔직히 스타보 찍고 나서 많이 떨리긴 한데 이거를 통해서 아마도 연기하는 모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기자의 모습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. 욕을 해주셔도 좋고 칭찬을 해주셔도 좋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연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이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 화보에서의 사진 속의 모습이니까요.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그렇죠. 꼬박꼬박 다 봤죠. 군부터 해서 뭐 포도바사나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코미프리스 1호점까지 싹 봤죠. 예. 커피프레스 1호점을 보면서 아 이제 진짜 마음으로 연기하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. 은혜가 올 때 정말 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기 생활을 할 때 현장에서 아마 은혜가 했던 그런 연기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면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혜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질책도 좋고요. 칭찬도 좋고요. 이제는 뭐든지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색깔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. 안녕히 계세요.